아주 오랜 시간 동안 GT5 온라인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점점 바뀌고 있죠. GT5 온라인 과거와 현재 무엇이 다른지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신규주가 탔다 이런! 아마 눈앞에는 차를 뺏을 것 같아요. 그렇죠! 펜토! 이 뉴비는 로스산토스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. 아이고 세상에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? 안 되겠어요. 이거는 고인물들이 도와줘야 됩니다. 아니 공세의 모든 사람들이 뉴비 근처에 모였어요. 뭔가 처음 보는 슈퍼카들과 탱크까지 이 뉴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모여진 거예요. 이 신규 유저에게는 앞으로 좋은 추억만 있었으면 좋겠군요. 짜잇! 그리고 현재 정체불명의 옵투가 뉴비를 찾고 있군요. 자 그럼 저는 타이어 반갑습니다. 타이어 반갑습니다. 타이어 반갑습니다. 타이어. 심지어 세션에는 해까지 나타났어요. 이번에는 과거의 구인구직을 한번 알아볼게요. 네가 새로운 뉴비인가? 날 따라와라. 정체랄 수 없는 고인물들이 뉴비를 습격에 초대했어요. 그리고 모든 수입을 뉴비에게 몰아줍니다. 무려 55%. What? CEO가 종료했습니다. 왜? 어? 아 씨. 아 왜? 아니 또 죽었어? 그리고 현재 자 초보자도 할 수 있는 패습 체험관 이쪽에서 번호표 챙기시고 저기 끝으로 가서 줄 서시고요. 아니 사람들이 뭐 이리 많아? 다들 패습만 해? 저한테 이렇게 큰 돈 주신다고요? 회원님 지금 한 세트 끝났고요. 앞으로 10세트 더 하시면 됩니다. 채팅창 안녕하세요. 현재 안녕하세요. 아 추천체랑 말씀이신가요? 그거는 방탄으로만 한 대만 있으면 돼요.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. 에 요즘 좋은 차요? 룬 잡아 사세요 여러분들. 편의성 과거 스낵을 먹으려면은 M키 누르고 인벤토리 누르고 스낵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골라서 엔터를 착착착착착. 적군이 수십 명 이 정도는 껌이지. 아니 로딩은 또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? 이런 제작. 응애 빠빠빠빠. 내년이면은 GTA 6 티저가 나오지 않을까? 현재 여러분들 식스 안 나온다고요? 에? 안 나온다고 기대하지 마세요. 아니 뭐야 뭐가 나왔다고? 아니 그래요? 아니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?